좋아해. 나도. 아씨, 꿈에서만 몇 번째냐 진짜. 야 박수아, 너 주말에 뭐하냐? 왜? 아 제주도에서 솔로 파티 한다는데 갈래? 아이 무슨 솔로 파티야. 뭐야, 설마 아직도 바나인 좋아하냐? 아우 이제 좀 고백 좀 해라 좀. 고백? 바나인,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어? 어서 오세요. 어? 이게 뭐지? 젤 자르고 싶어, 젤 스탠다드 클렌징 티슈? 아! 이런 것도 파는구나. 아. 뭐 도와드릴까요? 네? 아, 아니요. 그냥 패키지가 예쁘길래 본 거야. 아, 어머, 뭘 좀 아시네. 이게 요즘 남자친구분들이 엄청 많이 사가시는 제품이거든요. 예쁘기까지 한데 성분도 착하고 게다가 촉촉하기까지 해요. 여기 보시면 젤이랑 여성 주는 클렌징 티슈가 패키지로 나와 있는 상품이라서 아마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화장품 코너는 어디에 있어요? 아, 화장품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야, 줘봐. 아, 어떡하지? 둘 다 사고 싶은데. 뭐 사지?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 어떡할까? 아, 빨리 골라. 살 거야 말 거야? 일단 오늘은 이것만. 넌 딱 기다려. 언니가 알바비 받으면 꼭 사러 올게. 가자.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네? 아, 네. 아, 그 색으로 사오라 그랬는데. 저도 오늘 꼭 사야 되는 거라.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만 사러 온 건 아니라? 다행이다. 오고 있어? 다음. 아이나 뭐해? 응? 포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좋네. 여자친구 선물이에요? 너 아니야. 그럼 좋아하는 사람? 네? 그걸 어떻게? 그 표정 내가 아는 표정이라서요. 내가 우리 와이프 볼 때 표정이 딱 그거거든요. 와이프? 결혼하셨구나. 와, 좋겠다. 그러게요. 되게 좋네요, 결혼. 어, 인형아. 샀지. 그거 패키지로 나온 거 맞지? 틀린 거 같은데. 그러니까 틀렸어. 바나인, 나 갑자기 석진이가 급한 일이라고 좀 보자 해서. 미안, 연락할게.
여기서 노상하시는 거 불법인데. 아, 죄송. 어? 여기서 뭐하냐? 친구가 뭐 급한 일 생겼대? 그러게요. 뭐야, 중요한 할 말 있다더니. 나 아까 지나가다가 너 여기에 있는 거 보고 완전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다 만나주고 운명인가? 무슨 운명까지. 커피 다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아, 잠깐 화장실 좀. 뭐야, 박초등 얘 만나러 간댔는데? 오빠, 응? 죄송한데요.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너 봤지? 나랑 그 오빠 같이 있는 거? 어? 아니? 그 보긴 뭘 봐? 에휴, 초딩아. 그냥 우연히 만난 거거든. 아니, 뭐 나랑 있는 거보다 그 형이랑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나 그렇게 의리 없는 애 아니다. 그리고 막상 만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나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더라. 나랑 있음 편하고 너 같고 재밌냐? 난 아직 친구가 더 좋은가 봐. 친구? 그치, 친구. 친구 좋지. 근데 저건 뭐냐? 혹시 내 거야? 이거 아까 지나가다가 그냥 산 건데. 이게 뭘까? 응? 왜? 응, 샀지. 그거 패키지로 나온 거 맞지? 고객님, 제품 나왔습니다. 거기요. 네. 아, 알았어. 금방 갈게. 하. 응. 아씨, 아까 바뀐 거야. 아니, 그니까 그 내가 산 게 이게 아니고 그 저번에 네가 사고 싶어 했던 그 립스틱 있지? 그걸 샀거든? 아씨, 어쩐지 무겁더라.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걸 똑같은 걸 갖고 싶어 해가지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왜 웃는데? 아, 진짜 박준이. 역시 네가 준 건 뭔가 좀 달라. 아씨, 진짜로 이게 아니라니까. 야, 농담이지. 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뭐 지금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 쓰게 되면 잘 쓸게, 친구야. 아, 진짜 반하이. 머리에 뭐가 들었냐? 몰라서 묻냐? 너 어떻게 놀릴까 그 생각만 들었지. 야, 뭐 코너 나갈래? 코너? 완전 코. 선물 받은 기념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말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바나인, 널 제일 너다울 수 있게 하는 친구가 나라서.